안녕하세요. 마테이슈입니다. 오늘은 겨우 4살이라는 나이에 24,000달러의 그림을 판매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소녀 화가를 소개합니다. 오늘 소개할 미술 작가는 2007년 호주에서 태어난 최연소 화가 아엘리타 앙드레입니다. 아엘리타는 아기 폴로, 아기 피카소라는 칭호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아엘리타는 4살 때 미국 뉴욕 첼시의 아고라 갤러리에서 세계 신동이라는 이름으로 첫 개인 전시회를 개최하여 7일 만에 출품작 모두를 판매하는 기록을 세워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녀는 생후 11개월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으며 24개월이 되기 전 호주의 한 전시회를 통해 정식 화가로 등단했습니다. 아엘리타는 잭슨 폴록의 액션 페인팅 드로잉 기법인 물감 흩뿌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장난감이나 다른 오브제에 아크릴 물감을 뿌려 몽환적이고 독특한 분위기의 색감을 연출합니다. 그녀의 과감한 표현으로 탄생한 화려한 미술 작품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아엘리타의 그림은 4살 때 이미 작품당 5,000달러에서 1만 달러를 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가장 비싸게 팔린 작품은 벚꽃에 물든 러시아 우주정거장을 표현한 그림으로 홍콩 경매에서 24,000달러에 판매되기도 하였습니다. 아엘리타의 작품의 특징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아크릴 물감과 나뭇가지, 인형 등을 사용해 추상적이면서 몽환적으로 색채감을 표현하고 있으며 순수하면서도 과감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엘리타는 호주 예술가협회 소속 정식 회원으로 세계 최연소 프로 화가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그림은 특별한 기교 없이 아크릴 물감으로 즐겁게 노는 것뿐이지만 과감한 그녀의 표현 방식에 전문가들의 호평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엘리타는 호주뿐만이 아니라 뉴욕 등에서 개인 전시회를 개최한 적이 있으며 세계 언론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파노라마 매거진은 그녀를 잭슨 폴락의 부활이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엘리타의 재능이 그녀의 부모로부터 온 것이 아닌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녀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도 호주에서 정식 화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그녀의 부모 취미 역시 그림이어서 집에서 많은 시간을 함께 그림을 그리며 보낸다고 합니다. 그 영향을 받아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엘리타가 기기 시작했을 때 그녀는 캔버스로 기어가 물감을 뿌리며 놀았다고 합니다. 일찍이 그녀의 재능을 알아본 아버지 미카엘 앙드레는 온 집안을 물감으로 어질러 놓는 그녀를 혼내기는 커녕 작업실을 만들어주는 등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엘리타의 부모는 그녀가 어떤 미술 교육도 받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그녀의 아버지 미카엘은 어떤 미술 사조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엘리타는 완벽하게 순수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순수함이 신선한 그림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 니카는 오히려 우리의 교육이 아엘리타에게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까 두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엘리타는 지금도 그녀가 4살 때 그렸던 물감 흩뿌리기 방식의 추상화를 변함없이 그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잭슨 폴록 때문에 유명해진 액션 페인팅 기법의 그림은 물감을 흘릴 수 있는 손이나 발이 있다면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미술 기법입니다. 액션 페인팅은 물감이 만들어내는 우연의 효과를 즐기는 미술 기법입니다. 때문에 4살 아기라면 누구나 그녀의 그림과 비슷한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이기 때문에 마음껏 과감하게 물감을 뿌릴 수 있습니다. 지금 아이에게 물감을 주고 캔버스에 물감을 뿌리고 놀게 해보세요. 또 다른 우연의 효과를 담은 멋진 액션 페인팅이 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유독 아엘리타의 그림이 세계적인 화제를 모으게 된 걸까요? 그것은 예상컨대 부모의 힘입니다. 그녀의 부모는 모두 미술 관련 일을 하는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녀를 만 2살에 정식 화가로 등단시킬 수 있었습니다. 아엘리타가 일반적인 부모 밑에서 자랐다면 절대 만 2살에 정식 화가로 등단을 못하며 4살에 개인 전시회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현대 미술은 이와 같이 그림만 무조건 잘 그린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림을 어떻게 이슈화시키는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녀는 부모님 덕분에 자신의 그림을 잘 이슈화시킨 예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엘리타는 아직 10대이고 앞날이 창창한 화가입니다. 그녀가 앞으로 어떠한 미술 작품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계속 똑같은 방식의 액션 페인팅만을 보여줄 것인지 아니면 보다 발전된 참신한 그림을 보여줄지는 그녀의 노력에 달렸습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으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저는 더욱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